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비타민C 많이 들고 계신가요? 사실 이 비타민C가요, 용량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500ml만 먹으면 충분하다, 그 이상 혈액농도가 안 올라간다 이런 말씀 해주셨지만 저는 또 다른 의견을 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1000ml, 2000ml, 3000ml까지 드시는 것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고요. 오늘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요, 비타민C 고용량요법, 메가도지라고 얘기하죠. 나에게 맞는 용량을 찾는 방법과 그 다음에 주의할 점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여러분들 비타민C 많이 드시죠? 사실 비타민C 용량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드렸고 오늘은 메가요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비타민D의 RDA라고 해서 Recommended Daily Allowance죠. 하루 권장량, 요만큼은 먹어야 괴혈병이 안 생긴다라고 하는 용량은요. 지금 60mg에서 100mg으로 돼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용량이죠. 그런데 보통 요즘에 판매되는 비타민C들을 보면 한 알에 1000mg, 무려 RDA의 10배 정도 되는 것들을 팔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500ml까지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지난번 혈중 농도를 올리는 걸로 봐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상 먹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보통 1000ml에서 2000ml 드시는 분들 많고요. 더 많이 드시는 분들은 3000에서 6000ml까지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고용량 요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RDA를 넘어서는 거는 용량이 고용량으로 저희가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전문가들에 의하면 또 2000ml까지는 그래도 많이들 먹고 있는데 2000ml가 넘으면 고용량이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3000 이상, 또 어떤 분들은 6000 이상이어야지 고용량이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이 고용량 요법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고용량을 나한테 맞춰 먹을 수 있는 것인가? 일단은 하루에 3번 정도로 나눠서 먹는 것이 일단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4번이면 더 좋아요. 근데 4번을 나눠 먹긴 너무 어렵죠. 6시간마다 먹는 거는. 그래서 한 3번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드실 때 만약에 1g씩 그러면은 하루에 3번을 먹으면 3g이 되는 거죠. 3000mg. 2g씩 드시면 6000mg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 용량 결정이 될 텐데 그렇게 드셔보시면서 뭘 제가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설사를 하는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비타민C 용량이 올라가면서 더 이상은 장에서 흡수를 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지면 몸에서는 그 비타민C 흡수를 안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 속에 고용량의 비타민C가 남아있게 되죠. 그러다 보면요, 당연히 그 삼투압 차이에 의해서 설사가 생기게 됩니다. 설사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금은 내가 비타민C가 흡수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시면 되는 거고요. 용량을 조금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막 6g, 막 10g 드시는 걸 제가 권장드리는 건 아니고요. 처음엔 조금 적은 용량으로 시작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500mg씩 하루에 3번 정도. 그럼 1.5g이겠죠?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고 설사 안 하고 괜찮다. 그럼 그 다음에 좀 올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1g씩 3번. 그래서 3g을 한번 드셔보시고 그래도 뭐 설사하지 않는다. 그럼 또 조금 올려보는 겁니다. 뭐 1.5씩 3번. 그 다음에 또 올려보고요. 올려봤더니 한 6g 정도 들어가니까 설사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 용량 이상은 나한테 맞지 않는구나 생각을 하시고요. 좀 줄이시면 됩니다. 전문가들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시면 많이 아시겠지만 설사하는 용량보다 한 70%까지 줄여라, 80%까지 줄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6g에서 설사를 한다 그러면요. 한 뭐 4.5나 또는 5g 정도로 유지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설사할 때까지 한번 드셔보시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그때 또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6g 먹었을 때 설사 안 하고요. 어떤 때도 6g을 먹었을 때 설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몸에서 상태에 따라서 비타민C를 흡수하는 그 능력의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아지면 오히려 비타민C 조금만 먹어서 설사할 수 있고요. 컨디션이 좀 나빠지면 오히려 비타민C를 좀 많이 먹어서 설사를 덜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비타민C를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춰서 한번 조정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설사할 때까지 무조건 먹으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6g 정도 먹으면 설사가 약간 나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4g, 5g을 항상 유지하지는 않고요. 그냥 보통 때 한 2g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설사한다? 당연히 줄이셔야 되죠. 그런데 비타민C를 설사하지 않더라도요. 가스가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스 차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비타민C 때문에 가스가 차는 거는 장이 독소 때문에 차는 거랑은 좀 다르게요. 그냥 방귀 끼시면서 배출하실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가 좀 차더라도요. 예, 보통 그냥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보통 2g, 3g만 먹어도 가스 차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그냥 그 정도는 충분하게 먹을 수 있다 생각하고 먹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용량을 시작하는 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릴 게 바로 이겁니다. 주의할 점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네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용량으로 들어갈 때는요. 절대로 빈속에 드시지 마시라 이겁니다. 사실 비타민C의 산도가 한 pH가 한 3 정도 되거든요. 위의 산도는요. 한 2에서 2.5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위액보다는 비타민C가 산도가 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비타민C를 먹었을 때, 빈속에 먹었을 때 속이 쓰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위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고용량으로 드실 때는요. 반드시 빈속에 드시지 마시고요. 식사하고 바로 드시거나 또 식사 중에 드시는 것도 많이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의사항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비타민C 자체가요. 굉장히 농도가 높잖아요. 예, 그래서 물에다 타게 되면 굉장히 섬투압도 증가됩니다. 그래서 물에 타서 드시는 분도 있는데 당연히 물에 타서 드시는 건 나쁘지 않은데요. 타서 바로 드시고 나서 물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비타민C 농도를 좀 낮춰주는 게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심으로써 위에서도요. 너무 농도 높은 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농도를 좀 희석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또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은 우리가 신장결석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을 많이 섭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영양제를 드시면서 다른 영양제는 하나도 안 드시고 오로지 비타민C만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은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신장결석이잖아요. 예, 신장결석이 생기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옥살레이트, 옥살산이라는 것이 비타민C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이 옥살산이 신장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살산이 신장결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신장결석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실제적으로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죠.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많이 먹어도 신장결석 전혀 안 생긴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가 옥살산을 만들긴 하지만 옥살산이 결석으로 가는 과정에는요 여러 가지 또 다른 대사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가는 과정에 수분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또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물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는 이유도 신장결석을 예방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이 과정에서 옥살산이요. 신장결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몇 가지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마그네슘하고요. 비타민 B6번, 바로 피리독신입니다. 이 두 가지 영양소가 함께 몸속에 충분하면 옥살산이 신장결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들을 해주기 때문에 같이 드셔주신다면 훨씬 더 예방이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C만 단독으로 고용량으로 먹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 특히나 제가 환자분들께 처방하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비타민C 하나만 가지고 고용량으로 드셔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마그네슘도 충분히 드리고 비타민 B군, 또 B6번, 피리독신도 충분히 드리면서 함께 비타민C를 드시고 그와 함께 물을 많이 드셔주신다면 신장결석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 단독으로만 많이 먹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른 영양소도 함께 드셔주셔라. 특히 종합영양제를 함께 드신다면 거기에 있는 마그네슘, 거기에 들어있는 피리독신이 있기 때문에 또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요, 비타민C 하나만 가지고 항산화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항산화에 대한 몇 가지 동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항산화 네트워크를 설명드리면서 비타민C가 하는 역할이 있고요. 또 비타민E가 하는 역할이 있고요. 또 코엔자임 Q10이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들어가야만 몸속에 항산화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서 정말 좋은 이상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비타민C 하나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역시 신장 기능이 나쁜 분들은 함부로 드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미네랄 같은 것보다는 신장 기능에 비타민C가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량이 때문에 좀 달라집니다. 저용량에서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고용량, 메가도지를 쓸 때는요, 반드시 신장 기능이 안 좋다고 진단받으신 분들은 담당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하셔가지고 용량을 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담당 선생님의 의견을 꼭 반드시 따라주셔야 되고요. 그래야만 안전하게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는데요. 그 중에서 신장 기능이 나쁜데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답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건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장 기능에 대한 정확한 그 신장 내과 선생님을 만나고 계시다면 그분의 의견을 듣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 드렸는데요. 고용량 요법, 본인한테 맞는 용량을 찾아보시고요. 또 주의할 점 잘 생각하셔서 건강하게 비타민C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